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그냥 옆에 가야한다고 이렇게 가버리시니까 저희가 좀 기본적인 것도 여쭤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가버려요. 그냥 가버리세요. 다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여기 세 분이나 계시고 나는 지나가다가 벌써 2, 3분 동안 내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걸 못 하셨다고?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강제로 잡아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. 아니 강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일단 신뢰가 없잖아요. 119가 왔으니까 잠깐만 좀 계셔도 돼요 하고 1,2분 정도는 잡아놓을 수 있었지 않았냐 이거.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가자고 항상 권유를 하래요. 아 그건 알죠. 네,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상상해 주시고 그냥 오지도 말아요. 아, 그냥 가버리시면 나도 그랬어요. 네, 저희가 선생님 그 선생님 좀 아니 거품 거품을 보는 사람 웃을 것 같아서 가는 게 그러면 전화하시면 네. 그 주시면 저희가 그쪽 가가지고 전화번호 아니 거기다 통화하지 않으셨어요? 아니에요. 어디하고 통화하신데요? 배달하는 곳에다가 다 전화해서 음식점에다가 네, 빨리 전화해라. 아 그렇게 얘기 내가 전화번호 음식점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도 몰라 기억을 못해요. 그렇게 해서 자기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. 그래 잠깐만 있어라 이거죠. 잠깐만 전화번호 보내도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잠깐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동안 그냥 훅 보내버리면 어떡해요. 자 이제 1분만 잠깐 진정시켜. 저희가 둘이 시킨다고 했죠.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. 차분하게. 아니 그분이 전혀 저희에게 협조가 안 되고 그냥 빨리 간다고 나는 거예요. 나는 협조가 됐어요? 어떤 거예요? 저는 협조가 됐어요? 어떻게 어떤 협조를 말씀하세요? 아, 그 사람 간다고 저한테도 했다고. 아, 그럼 나는 협조가 됐냐고요? 잠깐만 1분 뭐 그거. 아 진짜. 애써 못 살아. 강아지 산책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산책 마치고 그리고 잠깐 한숨 돌리고 그리고 세수만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일종의 SNS 아니에요? 뭐 제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뭐 아이디어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늘 여러 번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편하고 또 글로 써놓은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표현하는 게 좀 남들보다는 좀 수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유튜브라는 그 공간을 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겪은 굉장히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을 황당한 건 아니에요.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켜게 됐습니다. 자, 상황이 이렇습니다. 이제 뭐 제가 강아지 산책을 이제 시키려고 데리고 나왔어요. 첫째를 데리고 나갔는데 도로변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골목으로 다니는데 그냥 이제 도로변으로 이렇게 가려고 끌고 나갔죠.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퍽 소리가 났어요. 강아지가 이제 뭐 그냥 쭉 걸어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골목골목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기물 하나하나 이렇게 냄새를 맡는 스타일이라 저는 뭐 거의 빨리 걷는 편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났어. 그래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죠. 그랬더니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하나 넘어져 있네.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. 그리고 쳐다봤죠. 좀 뭐 배달 하다가 넘어졌나 보다. 그리고 그냥 쳐다봤어요.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손이 이렇게 돼 있는 손을 하나 이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넘어지면 이렇게 퍽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? 근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.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수만 가지,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. 저 사람 넘어졌는데 발 끼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발 끼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러고서 이렇게 강아지는 이제 냄새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봤죠. 쳐다봤는데 손이 근데 말리고 손가락이 이 정도 됐을 거예요.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쓰레빠 신고 있었는데 강아지 데리고
막 뛰어갔어요, 그쪽으로. 한 30m 정도밖에 안 떨어졌, 30-4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으니까. 막 뛰어갔죠. 그랬더니 내 얼굴을 봤는데, 사람이, 체구는 이제 저랑 비슷해요. 저 이게 좀 짧고 뚱뚱한 타입인데,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해. 그리고 눈물 같은 게 막 흘려.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호흡을 해야 되니까,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호흡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내려버렸죠. 내리고 마스크를 벗기고 봤는데 입에 거품을 막 잔뜩 물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저번에 예전에 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간질 같은 거 온 아줌마 그냥 목석처럼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. 약간 그런 게 갑자기 오버랩이 팍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그거구나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호흡 되냐 말을 계속 걸었어. 아저씨 호흡 돼요? 아니면 내 목소리 들려요? 막 하는데 말을 못하고 이제 손 뻗은 걸 이제 내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버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거품 막 물고. 제 심폐소생술 함부로 또 할 순 없잖아요. 그리고 또 팩 넘어졌는데 어디 다쳤을 수도 있잖아. 척추나 뭐 이런 데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안 건드리고 몸은 따뜻해. 몸은 따뜻해. 이제 열도 막 나고 내 심장은 뛰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말을 걸었지. 강아지 목줄은 하나 내가 이쪽에다 들고 똥주머니 하나 들고 말을 계속 걸었어요. 그냥 뭐 괜찮아요? 내 목소리 들려요? 막 하는데 뭐 대답을 못해. 그냥 뭐 들려요? 괜찮아요? 아니요? 뭐 이런 것도 못해요.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강아지를 그 기둥 하나 있거든요.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게. 기둥에다가 강아지 목줄 빨리 묶고 119에 전화했지. 그 사람한테 계속 말 걸면서 괜찮냐 말 하면서 119 딱 했더니 받아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 쓰러졌다 그랬더니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뭐 신고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랑 동일한 것 같다. 그러니까는 위치 좀 알려달라. 그래서 여기 뭐 어디쯤이에요? 이렇게 막 연락을 했지. 그랬더니 이제 뭐 출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면서 신고까지 다 끝나고선 이제 오토바이랑 사람 다리 이렇게 끼었나? 뭐 다리 쪽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다리가 끼었나?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착하게 봤죠. 그랬더니 다행히 다리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끼진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어디 뭐 다친 데도 없고 이렇게 뭐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약간 분리되듯이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아저씨 괜찮은데 뭐 헬멧 괜찮은데 좀 가만히 좀 있어요. 가만히 뭐 그랬더니 뭐 헬멧을 손으로 이제 조금씩 움직이네. 근데 그거 통화하는 동안 이 사람이 눈물을 좀 흘리면서 계속 이제 막 거품 같은 게 아우 지금도 흥분이 좀 가라앉았는데 거품 같은 게 막 나. 그래서 아 이 사람 내 눈앞에서 죽는 건가 이래 싶었어요 솔직히.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못하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아 손을. 이제 원래는 거동 자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꼼짝 못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꽉 잠긴 상태였다면 조금 뭐 이 정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 보고선 말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말을 걸었죠. 아저씨 내 목소리 들리냐고 막 들리면은 대답해봐요 막 그러면서 막 몸을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손을 좀 움직이네 이제. 그래가지고 헬멧을 벗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아요. 그래서 헬멧을 벗겨드릴까요? 그랬더니 막 대답도 못하죠. 막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냥 뭐 대답도 못해. 예 아니요 뭐 그것도 못해. 그래가지고 벗겨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. 우선은 벗겨주고 머리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. 그러고선 바닥에다가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그대로 내려줬죠 머리를.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숨통이 튀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잠깐 헬멧 벗는 동안 이제 숨이 확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을 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러고 오니까 막 그렇게 했어. 그랬더니 자기 일어나야 된대. 그래서 알았다고 일어나시라고 부축해서 일어났어요. 아 이 사람은 이제 안 죽었구나 하고선 이제 안 죽었다기보다는 아 다행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딱 일어나서 그쪽에 이제 인도 쪽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좀 앉아서 있으라고 앉아서 좀 숨 좀 쉬라고 숨 좀 돌리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제서야 막 그냥 괜찮다는 대답도 못했어요. 그냥 자기도 당황스러웠겠지. 근데
손이랑 제가 막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손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그 왜 그 그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떨고 가야 되는데 막 이게 이러는 거예요. 막 정신이 없어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좀 진정하라고 좀 호흡 좀 하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자기 오토바이 뭐 이렇게 해야 된대. 또 이제 내가 오토바이 타잖아요. 반대편에서 딱 일으켜가지고 사이드 스탠드 내리고 세워줬어요. 딱 봤는데 중국집이야. 중국집인데 배달 두 건이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. 그냥 쿠팡이츠나 뭐 배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중국집이에요. 왜 영수증 빌지 두 개 그냥 자석으로 딱딱 걸어놓고선 지금 두 건 가야 되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거 세우는 동안 가만히 있질 않고 그냥 이렇게 오버버 뭐 하다가 내 오토바이 있는 쪽으로 왔어요. 자기 가야 된대. 그래가지고 119 불렀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좀 괜찮으니까 기다리시라고. 아니 웬만하면 사실 사람이 멀쩡해도 갑자기 딱 멀쩡해졌으면 나도 괜찮지. 근데 아 손을 뭐 이렇게 떨어 와 막 이러고 있어.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. 근데 누가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거를. 그래서 가야 되는 데가 뭐냐면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 지금 두 건 물려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. 그 상황에서 손 이렇게 떨면서도 배달통 열어가지고 음식 쏟아진 거 이거 쳐다보고 있다고. 근데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몰랐겠죠. 근데 나는 요즘 뭐 경기 뭐 본업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또 떡상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쿠팡이츠 배민 이런 거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. 왜냐면 걔네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화해가지고 난리치고 뭐 배달 안 온다고 또 난리치고 그러면은 배달하는 사람이 또 그 뭐야 사장한테 욕을 먹잖아요. 그리고 저도 배달하면서 제가 직접 또 한번 뭐 직접도 욕 한번 먹었지만 욕 먹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도 봤어.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배달 라이더들이 욕을 먹기 좋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. 심지어 음식도 막 물어내고 막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. 그걸 아니까 내가 알았다고 진정하라고 시간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그걸 상황이 빡 생각나는 거야. 이런 말 하면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영종도에서 그 치킨 배달 사건 아시죠? 치킨 배달 뭐 안타깝게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배달 안 온다고 후기 개판으로 써가지고 욕먹었잖아요. 그때 그것도 이제 오버랩 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은 해결해줘야 이 사람이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전화번호 어디냐고 막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가게 전화번호를 못 알려줘요. 안 알려주는 건지 못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할 일도 없고 뭐 자기 가게를 누가 전화 한번 해보겠어요. 그러니까 안 알려주더라고. 이렇게 봤는데 가게 전화번호 있는 오토바이도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고. 근데 이 사람이 이 배달 쪽지 이제 오토바이에 배달 쪽지가 이렇게 있는데 배달 쪽지를 이렇게 하는 거야. 전화번호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내가 딱 봤는데 눈치를 깠죠. 이게 가게 전화번호가 아니고 손님 전화번호인 거예요. 네? 원래 쿠팡이츠나 뭐 이런 거였으면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직접 주문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전화번호 다 적혀 있더라고 두 군데가.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전화했지. 알았다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진전해라. 그래서 첫 번째 집 전화했지. 저기 뭐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동시에 119도 전화 왔어. 어디냐고.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간다는데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불러주신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막 아니 내가 아니 뭐 위치 추적 뭐 이런 거 안 됐겠지. 물론 이제 동의 그런 절차도 없었으니까. 그래서 아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요. 그러고선 또 지도 열어가지고 지도에서 주소 꾹 눌러가지고 그거 불러 여기 몇 번 집이다 하고선 딱 끊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지. 이 사람 간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떨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니 가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그때 1차로 열이 빡 받았지.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그냥 보낸다고요 이거를.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. 자기는 방법이 없대. 아 일단 내가 잡아놨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토바이 타고 못 간다. 왜냐 내가 뭐 오토바이 타봤으니까. 그리고 배달도 해봤고
도로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?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일단은 오시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.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좀 잡아놔야 될 것 같다. 진정을 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전화 끊고 지금 119 거짓말을 했죠. 거짓말을. 119에 전화했는데 119 올 때까지 너 가면 안 된단다. 그리고 119 오면은 그쪽에서 가도 된다고 어? 하면은 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 뭐 실려가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. 실려가 자기 이거 뭐 가야 되는데가 뭐냐면 배달해야 되는데 배달 지금 두 건 물려있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. 아까 전화하다가 말은 손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. 전화 받아가지고 네 뭐 혹시 뭐 배달시키셨죠? 그랬더니 맞대. 그래서 어디 딱 보니까 주소가 있어. 어디 빌라 몇 동 몇 호로 써있어. 그래서 어디 빌라 몇 동 몇 호죠? 그랬더니 그렇대. 아, 네, 저기,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요. 여기 배달하시던 분이 쓰러져가지고, 어머, 그래. 지금 상황이, 배달 당장 못 갈 것 같으니까 음식점에다 전화해가지고, 전화하셔가지고, 상황 좀 설명 좀 해줘요. 이 사람이, 뭐, 그, 뭐야, 음식점에다가, 음식점 전화번호를 안 알려 주네. 막, 그래가지고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린, 뭐, 학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되게 어린 여자분. 알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한 군데 또 전화했지. 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.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뭐 배달을 지금 당장 못할 것 같은데 똑같이 얘기했어요. 음식점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못 가니까 음식점에다 전화를 한번 하셔라. 그랬더니 뭐 이러더니 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죠. 그 와중에 이제 119 온 거예요. 119 와가지고 뭐 세 명이 이제 툭툭 쏟아 내려. 그래가지고 아 여기라고 여기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진정시키라고 지금 응? 전화하고 있으니까 전화 딱 끊고 아,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고서 이렇게 딱 귀를 딱 돌았는데 오토바이가 부릉 하고 갔어. 뭐지? 아니 이거를 보내시면 어떡해요?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들이 뭐 하려고 했는데 갔대. 아니 자기네들이 신분 확인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영상 속에 그렇잖아요. 내가 뭐 정 불안하시면 뭐 전화 그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아니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연락처 어떻게 하냐고 나는 그 사람 묶어놓으려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일 뭐 그 일 배달 때문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수습해놓고 잠깐만 일부분 호흡 좀 가다듬고 보내던지 아니면은 뭐 하시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겠죠. 왜냐면 상황이 뭐 갑자기 진료비가 나오면 뭐 진료비를 자기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. 근데 그냥 잠깐 호흡 돌아오는 거 지켜보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. 갈 때까지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볼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사람 그냥 가버렸어. 보내버린 거예요. 얘기를 했지. 아니 그걸 보내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상황이 이렇게 뭐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핑계들이 막 대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신뢰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 놔둬요 나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. 근데 사람들이 경찰이나 뭐 경찰이든 뭐가 되든 이제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있고 약간 그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 여기 잠깐 계세요 못 갑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 억울해도. 그러니까 그거 잠깐 묶어놓으라는데 그거 안 묶어놔가지고 그냥 묶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. 막말로 영화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름 뭐예요? 뭐 나이 뭐예요? 어디 살아요?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료진 3명이나 왔는데 3명이나 와가지고 눈가리 같은 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비춰가지고 뭐 괜찮아?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. 안 그래요? 근데 뭐 그러면서 시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그냥 보냈다고? 자기 휙 가던데 뭐 가는 걸 못 잡았대. 물론 그렇겠지. 가는데 뭐 이렇게 터치하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. 근데 나는 어떻게 잡았냐? 난 이거죠. 만약에 이게 내 가족이었고 내 주변의 사람이었으면 나는 뭐 배달이고 나발이고 내가 뭐 다 물어준다고 하더라도
안 보내지. 안 그래요? 아마 이거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이 배달 일을 하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아버지가 배달 일을 하다가 휙 쓰러졌어. 그러면은 얼른 수습해가지고 우리 집에 잠깐 그 뭐야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싶지. 그 두 개 그냥 그거 배달 그거 마무리하고 와 이럴 거냐고. 그래서 아니 뭐 대처가 왜 이래요?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아니 뭐 규정이 그렇고 뭐 아니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세 명이서 그 앰뷸런스 타고 와가지고 1분 정도 시간 끌어줄 수 있잖아요. 막 그랬더니 룰이 그렇대. 안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. 아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냐. 근데 아니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 괜찮다고 오토바이 타고 슝 갔다는 거야. 와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엄청 그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못 봤거든요.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뭐 상당히 없는 편이고 근데 구급활동을 하고 구조 이런 구조라고 해야 돼? 구급이라고 해야 돼? 나 잘 모르니까 구급이겠지? 구급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긴박한 상황을 많이 봤겠죠.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 익숙해졌겠지. 에? 사람 막 팔다리 잘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봤을 텐데 이거는 뭐 가벼운 일일 수도 있지. 근데 그거 잠깐 시간 끌어주는 것도 어려웠냐. 나는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영상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또 한 손에는 강아지 목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 들고 있고 하니까는 그냥 뭐 그랬지만 딱 끊고 뭔 말인지 알았고 그냥 룰이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난 아쉬워서 그렇다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차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여자분하고 이제 되게 어린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, 알았다고 딱 가면서 갑자기 또 어린 분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. 영상에는 없지만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구조하시는데 최선 다했어요? 물어봤어. 아니 구급이지. 근데 최선을 다하셨어요? 물어봤더니 아, 물론 룰대로 했겠지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. 그 옆에 이제 좀 오래되신 간호사 같은 분이 있으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. 최선을 다했냐고요.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.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어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고 왔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룰이 그렇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다 했다고 하면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매뉴얼에 없어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잖아. 회사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을 만들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칙 같은 게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내 가족이었으면 너무 화딱지 나는 거예요. 예?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해왔고 해봤고 그리고 또 요즘도 가끔 하고 있고 또 이륜차를 타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야 되면 정상적으로 뭐 신호나 아니면 주행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저씨가 그래요. 그 운전하신 분이 그 넘어진 사람 말고 구급차 운전하고 오신 분이 소방대원이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슝 갔대. 까놓고 얘기해서 슝 간 거 아니잖아. 오토바이가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려가지고 깰깰깰깰깰깰 깰깰깰깰 하는데
아니 가시면 안 되잖아. 내가 제일 앞에 있고 뒤에 쪼르륵 서가지고 맞잖아. 최소한 전문직이잖아요. 전문 의료진이고 전문 뭐 구급 대원이면은 좀 이렇게 임기응변 이런 거 안 되나? 어? 아, 자 이렇게 뭐 소방대원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급 활동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위급한 상황도 많고 더 긴박한 상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정이고 이 정도 룰이면은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선돼야 돼. 어? 뭐 최소한의 이름, 뭐 전화번호, 근데 맥박 이런 거 체크하고 보내든가. 이게 기본 아니야?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어, 가던데요. 뭐 이, 참나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연애 편지처럼 내일 아침에 이 영상을 보면은 손발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야씨 뭐 유리나무 뭐 정의의 사도인데 막 이렇게 내 스스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 스스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유리나무 오씨 유리나무 정의의 사도야 아주 그냥 아주 났어 마블에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이 유튜브라는 이 소통 창구가 이 소셜 미디어가 제 개인적인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좋은 게 있으면은 뭐 내뱉는 어떤 그 대나무 숲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대나무 숲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일 수도 있는데 그 쓰레기통 뭐 버리는 거 뭐 버려나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여러 뒤적뒤적 해가지고 야 이씨 이거 쓸만한데 왜 버렸어? 라고 한다든지 야 이거 뭐 어? 이거 좀 버린다고는 어? 또 돈 좀 벌었나 보다 한다든지 내 쓰레기통 갖다가 내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면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어느 SNS, 어느 뭐 뉴미디어에 가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거는 뭐 마지막에 이 멘트는 내 개인적인 감정인 것이고 오늘의 주제는 그 구급 활동을 하시는 그 여러 그 노고 많으신 소방대원분들께 제 소방대원분들께 너무 했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구급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한가 싶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다른 분들도 좀 아셨으면 뭐 알아 뭐 이 기회에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한 번쯤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여기에는 뭐 구독, 좋아요 누르라고 말을 못하겠네. 그만하겠습니다.